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 취향 가득 담긴 감도 높은 쇼핑 스팟들, 편집샵, 뭐 쇼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요즘 한남동이나 성수가 패션의 성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뭐 팝업 스토어도 엄청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플래그십 스토어들도 그쪽에 되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사실 한국적인 정취가 좀 더 느껴지는 종로나 서촌이라는 동네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 따뜻한 특유의 감성은 저랑 같이 돌아다녀 보시면 딱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뭘 살지도 한번 같이 추측해 보시면서 출발해 봅시다. 제일 먼저 가볼 아펙타는 종로 5가역 근처에 있는 100% 예약제 편집숍이에요. 공간 그리고 패션을 하시는 두 대표님이 각자 취향을 향유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곳이라고 합니다. 1시간 단위로 딱 한 팀씩만 예약을 받고 있어가지고 혼자 가면 정말 프라이빗하게 쇼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생소하게 느껴졌었는데 막상 가서 쇼핑을 해보니까 이 시스템이 진짜 온전히 집중해서 둘러보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클래식하게 시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아펙타 메이드 상품들부터 두 대표님들의 취향이 담긴 브랜드군 안에서만 셀렉되는 상태 최상의 빈티지 컬렉션까지 정말 볼거리가 많고 재밌는 곳이에요. 이 제품들은 저희가 다 오더베이스 방식이어서 저희가 주문하시면은 이제 택배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고 아래에 있는 비즈 상품들은 이제 한 피스씩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너무 보시면은 여기 다 실버로 몰드를 다 제작을 해서 조금 퀄리티 좋게 이제 착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빈티지 피스들이 예쁜 게 되게 많아요. 빨리빨리 소비되고 금방 그 효용을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싫어서 입었을 때 편하고 자주 입을 수 있는 옷들, 입었을 때 멋이 있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제작을 하신다고 해요. 옷을 약간 좀다 입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걸려있을 때보다 입었을 때 느낌이 훨씬 좀 좋아가지고 착용감이 일단 너무 좋고
아모멘토는 종로에만 쇼룸이 두 군데 있는데요. 안국역 근처에 있는 곳은 편집샵 형태고 여기 서촌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는 브랜드 아모멘토 제품들만 판매하고 있어요.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런 게 있으면 저는 괜히 반갑더라고요. 참 센스 있는 공간이다 싶었던? 지금 아모멘토가 시즌 오프 세일 중이에요. 온라인으로만 봤을 때는 그저 예쁜데 사이즈나 뭐 나랑 어울릴지 그런 고민됐던 제품들 입어보기 참 좋더라고요. 전시장에 온 것 같이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옷에 눈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연출되어 있어요. 피팅룸도 넉넉히 5개 정도? 전반적으로 다운톤의 미니멀한 제품들이 많고 가방이나 뭐 선글라스 같은 소품들도 같이 볼 수 있어요. 나도 이 바지 살까 말까 고민. 근데 마침 시즌 오프니까. 아, 이 바지 진짜 수백 번 고민했던 바지. 예뻐 예뻐 예뻐. 오에프알은 96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복합 공간인데요. 서점, 갤러리, 출판사, 스튜디오 등등 아티스트들의 작업물들을 다양하게 전시하고 또 판매하는 곳이에요. OFR 서울은 유일한 아시아 지점인데 주택을 개조해서 만들어가지고 서촌 감성이랑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저작권 때문에 촬영은 못했지만 1층에는 서적들이 있고요. 2층에는 귀여운 소품들이 쭉 대피되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서촌에 놀러 가시면 꼭 가보셔야 할 곳이에요. 나 이거 책 있다. 이게 뭐야? 루이비통에서 만든 사진집. 내부가 안 보이는 크로셰백이라서 좋다. 제품을 원하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 이거 나이트 프로틴가? 어, 이거 너무 예쁘다. 59,000원? 라스트 그래. 홈 오브 하이는 2018년에 런던에서 런칭한 실크 소재가 돋보이는 브랜드인데요. 신기한 점이 바다의 자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니 덕분에 더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유려한 실크 소재감 그리고 다양한 컬러가 눈길을 완전히 사로잡는 아이템들인 것 같아요. 쇼룸에서는 의류 그리고 슈즈 라인까지 볼 수 있었어요. 귀여워. 이런 거 달고 다니면 너무 예쁘겠는데? 예뻐.
신어볼까? 이거 예쁘던데. 편해? 어, 편하다. 이런 거. 홈오브하이 바로 옆에 붙어있던 베이스레인지 서울스토어. 입구가 안쪽으로 돌아가야 하더라고요. 덴마크 프랑스 베이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철학으로 천연 및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예요. 얇은 소재감을 겹겹이 레이어드하는 무드의 트렌드도 베이스레인지를 주축으로 이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쇼룸은 따뜻한 북유럽 가정집 느낌?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쇼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낌? 근데 이렇게 레이어드 한 자체로 예쁘긴 한데 이거 다시 이렇게 쭉 한번 같이 저랑 쇼핑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갔던 코스가 저는 제일 좀 이상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좀 다시 정리를 쫙 해보자면 일단 아펙타를 먼저 가세요. 저는 사실 아펙타도 서촌에 있는 줄 알았는데 종로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펙타가 예약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제일 먼저 가서 쇼핑의 스타트 시간을 끊어놓는 게 저는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를 먼저 가신 다음에 경복궁으로 완전 이동을 해서 좀 덥고 배고프니까 경복궁 근방에 이제 맛있는 거 많잖아요. 저는 토속촌 삼계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식사로 에너지를 좀 채운 다음에 아모멘토를 먼저 가세요. 아모멘토가 제일 안쪽에 있어가지고 경복궁역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길로 오면서 쇼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OFR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홈오브하이, 베이스레인지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바스 서울도 가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바스 서울만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레인지까지 도시고 카페 잠깐 갔다가 수분 충전하고 바스 서울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나는 안 샀지만 추천하고 싶은 제품. 아, 저 진짜 이번에 쇼핑하면서 정말 많이 참았거든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온라인에서는 그래도 좀 잘 참아지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에서는 실제로 만져보고 입어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약간 이게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일단 첫 번째로 아펙타에서는 팬츠 넘버 3 요거를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입어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입어본 셋업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먼저 사고 바지는 다음 달에 사자 해가지고 두고 왔습니다. 소재감도 되게 오가닉한 느낌의 면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되게 차분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수많은 랩스커트 팬츠를 봤지만 실루엣이 이만큼 예쁜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링 넘버 9 옷을 되게 플레인하게 딱 모노톤으로 입어주고 올드한 이어링 하나만 해줘도 룩이 너무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아모멘토에서 볼륨 미니드레스 이것도 입어보고서는 내려놓고 오기가 정말 아까웠던 제품이거든요. 너무 괜찮다고 느낀 게 일단 실루엣이 되게 예쁜데 좀 활용도가 되게 좋아 보였어요. 홈오브하이에서는 이것도 한동안 제 위시였는데 코사지 숄더백이랑 플랫슈즈. 숄더백은 이거 실물 한번 보고 싶다 했는데 역시나 예뻤어요. 요즘 유행하는 키링 같은 것들 많이 달고 다녀도 되게 귀여울 것 같고 플랫슈즈가 저는 되게 의외였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발 모양에 맞춰서 완전 이렇게 샥 감싸는 느낌? 제가 구매한 것들 짠!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쇼핑백이 다 화이트인데 티셔츠! 아펙타 메이드 제품이고요. 그냥 정말 베이직한 오버사이즈 실루엣 화이트 티셔츠고요. 이렇게 가운데 아펙타라고 약간 실리콘 밴드 느낌으로 로고가 쓰여 있어요. 일단 소재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이런 기본 탑이 좀 진짜 제대로 만나면 정말 오래 입을 수 있거든요. 입어보자마자 이거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님이랑 좀 수다를 많이 떨었는데 나이키 기본 라지 사이즈
사이즈? 그 실루엣이 가장 클래식하고 예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셨대요. 물론 거기에 이제 아펙타 무드가 추가가 됐겠지만 그 딱 베이직 오브 베이직, 클래식 오브 클래식을 추구하는 그 대표님의 마인드? 이런 것들에 너무 동의해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치마도 아펙타 메이드인데 링클 소재감의 레이어드 스커트예요. 허리가 밴딩인데 레이스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트임이 있어요. 컬러가 화이트인 만큼 비침이 완전 있거든요. 레깅스나 긴 바지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야 돼요. 포장도 되게 정성스럽게 해주시고 향수까지 뿌려주시고 정말 가치 있는 소비였다. 다음은 아모멘토. 내부가 이렇게 다 비치는 아주 시원한 디자인의 아노락이에요. 한참 전에 다른 아모멘토 쇼룸에 가서 입어보고 사야지 하면서 인스타에 올렸었어요. 그때 제가 뭐 플랫폼마다 적립금이랑 이런 걸 비교를 하다가 그새 품절이 된 거예요. 그 뒤로 재입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떡하나 이러고 있다가 이번에 쇼핑 갔을 때 얘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딱 라스트 피스로 하나 남고 여전히 온라인에는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뭐 비교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걸 사야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무드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실 옷이 되게 커요. 이게 남자용이고 심지어 라지 사이즈여가지고 근데 내부가 뭔가 엑스레이처럼 보이는 그 느낌 자체가 되게 신비로운 것 같아가지고 이 아노락 네크라인도 이렇게 잡아서 연출하는 느낌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고 아무튼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이거 보시면은 입어보세요.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사실 베이스 레인지는 약간 어느 정도의 충동 구매가 있긴 했는데 베이스 레인지는 그냥 이렇게 행거에 있는 것만 봐서는 막 예쁨을 단번에 느끼는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기본물이 많기 때문에 옷들이 다 이제 좀 타이트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게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것 같고 피팅을 해보는 게 문제야. 피팅을 해보면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 편하거든요. 착용감이 진짜 미쳤습니다. 회색 탑을 구매를 했고요. 네크라인이 시원하게 파져있어서 쇄골 라인이나 어깨 라인 되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슬림하게 달라붙는 이런 티 하나 있으면 여기저기 레이어드해서 활용하기 너무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좀 활용도 높은 기본물로 쓰려고 샀습니다. 일단 저는 종로구 서촌이라는 그 동네 자체를 정말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네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서촌이거든요. 고즈넉하고 그 서울만의 고유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한국적인 부분을 트렌디하게 소비할 수 있게끔 감도 높은 패션 브랜드들이 함께 한다는 게 저는 좀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소비자로서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코스대로 한번 친구들끼리 아니면은 연인끼리 해서 쇼핑 데이트 한번 나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린 또 다음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